제가 20대 때는 후회 없이 놀았거든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귀여운 사람도 아니고요. 오케이. 제 본명이 김영민인데 민자가 옥돌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이름을 그 옥인 자드라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옥돌민의 민이 아니라 오나얼민의 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서 자드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길영의 온화할민이거든요. 그래서 길고 온화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착했을 때 분명히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두울 거라고 상상을 하고 이제 딱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대낮처럼 밝아가지고 아 내가 아는 그 세계가 맞나, 딴 세계에 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부모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손들고 화장실이라고 말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단어는 진짜 딱 하나, 화장실밖에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다 외국인이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조금씩 말이 통한 이후로부터는 진짜 너무 재밌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체육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축구, 피구, 줄넘기, 체조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가서는 저희 체육 시간에 서커스, 유도, 승마, 수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어려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MTV를 되게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에미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랩도 잘하는데 아 생긴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반해버렸죠. 근데 딸이 있더라고요. 노래. 저는 Shake That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에미넴의 최고로 야한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한때 제가 래퍼를 꿈꿨었어요. 노래방 가서 혼자 막 랩하고 제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꿈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무드 앨범에서 제가 랩을 이렇게 살포시 보여드렸었죠. 제가 20대 때는 후회 없이 놀았거든요. 이제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해보자. 동아리 연합회, 학생회, 창작곡 동아리, 홍보대사, 흑인음악 동아리, 영어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학업은 패스. 출판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프랑스어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교재? 그거를 번역하는 것과 집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언어 배울 때 책 보면 이제 MP3 파일 있잖아요. 그 제 목소리 녹음했었어요. Bonjour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Bonjour 이렇게 짧게 그 끊어서도 읽어주고 그냥 인토네이션 넣어서 Bonjour 이렇게도 읽어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1, 2년 정도는 너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제대로 해봐라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솔직히 이번에 제가 발표한 첫 정규앨범이고요. 말 그대로 고향에 대한 앨범인데 꼭 자기가 어렸을 때 살거나 자란 곳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곳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냥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추억에 잠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곡들을 써봤습니다. 앨범을 들을 때 그냥 단지 가사나 멜로디를 듣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고향이나 마음이 편한 곳을 꼭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 저의 홈타운은 마포구입니다. 마포에 지금 산 지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딜 가나 편안해요. 그리고 한 곳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생활 범위가 딱 거기로 한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좀 불안해요. 마포에 계속 살라고요. 조금 귀찮습니다. 유창하게는 세계국어를 하고요.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스페인어랑 독일. 부끄럽네. 전자기기들에 오류가 생기거나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런 버그가 생겼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언어로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나라 말로 하고 싶은데 다른 언어가 나와버리고 제 머릿속에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온갖 케오스가 나타날 때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이제 버그라는 노래입니다. 사일로 노즈라가 한국계 캐나다인인 거를 모르고 의뢰를 했거든요. 우연히 스포티파이에서 노래를 듣다가 너무 음색이 한 번에 꽂혀가지고 반했거든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만 사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고, 나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는 그러면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One, two, 제가 어렸을 때 은근히 연기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색했고요. 가족들이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생이 무엇보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언니의 비즈니스는 보고 싶지 않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운 척한다고. 제가 원래는 좀 컨셉을 도도하고 시크하고 약간 멋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귀여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기 실패! 가장 뮤지션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연하는 거. 엄청 막 큰 콘서트장일 필요도 없고 그냥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있어서 소규모로라도 가서 공연을 하고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뮤지션으로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최소한 몇 개의 앨범을 내자, 몇 개의 곡을 내자인데 앞으로 저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면서 저의 여러 방면의 모습들, 다양한 음악들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